2년여간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방역 피로감을 앓고 있습니다. 몇몇 국가들은 이미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.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조기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백신 접종률의 가파른 상승을 언급하며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과 새로운 방역체계 모색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. 내수경제는 높은 물가 등으로 여전히 어렵지만 8월 수출 호조 소식 등 여러 긍정적 소식도 있는 만큼 코로나19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